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열심히 문제를 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지난주에 마지막에 두 문제 덜 푼 거 가져오셨나요? 혹시 문제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저기 이제 지난주에 그 다시 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오늘 할 차례는 현금 수지 측정부터죠. 99쪽. 맞나요? 자, 99쪽에 현금 수지 측정 보십시오. 오늘도 지난주에 했는 거를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는 것이 조세 기착부터 했나요? 조세 기착. 분필이. 자, 지난주에 했는 거를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했죠. 예, 부동산 조세에서는 조세 기착이 예,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은 그 조세가 상대방한테 전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돈을 갖다 내더라도 그 돈이 예, 상대방 주머니에서 예, 나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조세 전가고요. 예, 그 조세 전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문제를 조세 기착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누가 얼마만큼 선택의 여지가 많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선택의 여지가 많은 쪽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그 사람이 덜 부담하게 되죠. 근데 선택의 여지가 많다 적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는 탄력성으로 나오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많은 쪽이 탄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더 탄력성이 큰 쪽이 덜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대적 탄력도에 의해서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 탄력도가 같으면 반반 부담 이렇게 했죠. 그래서 또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결 효과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면 그 의도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수요를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인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효과, 동결 효과. 그리고 자원 배분 효과가 있죠. 이 자원 배분 효과를 얘기할 때는 창문세를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 때 창문세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거를 직접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려울 때는 징금다리를 이렇게 놓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세를 매기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않는 거죠. 그게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영향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커진다 그랬는데 그게 영향받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또 탄력성으로 얘기하죠. 더 탄력적일수록 영향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자원 배분 왜곡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적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 배분 왜곡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에 들어오면은 지렛대 효과가 제일 먼저 나오죠.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장점에서는 물론 이것 말고도 소득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인플레이 헤지도 있고 절세 효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이제 지렛대 효과를 얘기하는데 그 지렛대 효과도 이 정의 지렛대도 있고 부의 지렛대도 있죠. 우리가 이제 장점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해지래죠. 싼 이자를 빌려와서 높은 수익을 내면은 이자만큼만 주고 남는 건 다 내가 챙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올라가게 될 때 요거를 우리는 정해지래 하죠. 결과적으로 부의지래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이자만큼의 수익률도 못 내버리면 그 이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벌 것도 얹어줘야 되죠. 그럼 내가 버는 것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복습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복습할 때는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죠. 예전에 좀 들어보셨나요? 처음이신가요? 예,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좀 지난주에 그 복습하는 거니까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하필 오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오셨어요. 어려운 시간에 오셔서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워낙 어려운 파트예요. 이제 이 전체 8주 수업 중에서 오늘 하는 거하고요, 마지막 주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두 개가 제일 어려운데 가만히 또 들어보시면은 알아듣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몇 달 먼저 들은 사람들도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보시고요. 지금까지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몇 달 먼저 와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아무튼 정의 질에도 있지만 부의 질에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자율보다도 수익률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영의 지뢰가 있죠. 중립적 지뢰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요. 중요한 주제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했죠. 위험하면 이제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위험이죠. 예금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거죠. 근데 펀드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런 위험의 유형에는 사금법인유 했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사업상 위험을 다시 시운위 이렇게 나누어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시장 위험이 장사 안 되는 위험이에요. 시험에는 장사 안 되는 위험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수급 상황에 따른 위험, 수요 공급에 따른 위험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그다음에 장사는 잘 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운영상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포괄적 위험을 운영 시장 위험 외에, 그리고 위치적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이죠.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할 때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금융적 위험도 없고 대신 정의실의 때도 얻을 수가 없죠. 금융적 위험, 사금법, 인플레 위험.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거나 또는 변동금리로 차입해서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금법인 유동성 위험, 현금화가 어렵죠. 그런 위험 유형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기법이라는 게 있었죠. 위험이라는 건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게 좋죠.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이틀만 적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틀을 보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생각이 나도록 돼 있다면, 준비가 돼 있다면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시험 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위험관리기법에서는 위험을 내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 처음부터 부담하지 않는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방법도 있죠. 보통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플레이에 연동시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거나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변동금리로 대출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있기는 하죠. 이건 뭐 경제적 강자가 약자한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줘가면서 위험을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춰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서 순수익을 작게 잡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추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이면 투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고, 이건 뭐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 그랬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것은 위험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낮추어 잡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비용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괜찮아 보이면 그때는 투자하겠다는 거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죠. 모형의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모형의 투입 요소가 있고 결과치가 있죠.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변하느냐.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투입 요소라는 게 임대료가 변한다든가 또는 경비가 영업 경비가 변한다거나 이자율이 변한다거나 이런 투입 요소가 변하면은 결과치가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고 민감도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투자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있었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런 위험 관리 기법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수익으로 넘어가면은 수익률은 이제 가중 평균해서 측정을 하죠. 근데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렇게 비교했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내부 수익률이고 객관적이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주관적이고 외부 수익률 주관적이죠. 그리고 자본의 기회비용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는 채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괜찮아 보이니까.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투자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은 기대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죠. 결국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같아지게 되는 과정에서 기대 수익률이 작아져서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기대가 요구보다 작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상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요구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게 될 때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있죠. 위험과 수익 비례관계에서 거기 요구 수익률에도 반영이 된다 그랬죠.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요거는 뭐 이제 문제에서 언급될 때만 얘기해 주면 되고 피셔 효과라고 했고요. 무위험률은 안전한 데 돈을 넣어놔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고 하죠.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죠. 근데 요거는 안전한 데 넣어 놓지 않고 내가 어딘가 위험한 데 돈을 투자한다면 더 높은 수익은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죠. 그래서 요거는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내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빼서 부동산 시장에 넣느냐 주식 시장에 넣느냐 어떤 시장에 넣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또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 해도 주택이나 상가 공장 어떤 게 위험이 더 커요? 상가나 공장이 위험이 더 크죠. 주택이나 주택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보다는 상가나 공장에 투자할 때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사람마다 이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니까. 그리고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을 때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과 관계가 있다 없다. 얘네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는 무위험률이기 때문에.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무위험률이 커지는 것은 아니죠. 위험이 커질 때는 얘가 커지는 것이지 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걸 했어요. 평균과 분산의 크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똑같은 평균,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고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죠. 또는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고도 해요. 지배원리.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놈이 지배하고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놈이 지배한다. 지배원리.
자, 그런데 두 개 투자하니 하나가 수익이 크면서 다른 하나가 위험도 크면, 수익이 크면서 위험도 크면 다른 하나는 수익이 작으면서 위험도 작은 거죠. 이럴 때는 평균 분산 오류라 그러죠. 오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변이계수나 또는 포트폴리오 섞어서 투자하면 되죠. 어느 하나를 택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섞을 수 있어요. 근데 변이계수는 변하는 정도라 그랬죠. 변하는 정도,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표준 편차를 쓰죠. 위험을 나타내는. 이 변이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크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적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위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수익률 1%당 위험. 이렇게. 수익률 단위당 위험해서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다. 포트폴리오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전통적인 자산 3분법도 있는데 그것은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일 뿐이지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만족하는 것은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산 배합 비율까지 정확하게 따지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고 적당히 세 군데 나눠 투자해라 이게 자산 3분법이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죠.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과가 높다 해서 요걸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상관계수라는 거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죠. 근데 1일 때는 어떻고요?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죠. 1이라는 얘기는 움직임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고 투자 한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면은 한 개에 몰빵 투자한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아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죠. 가장 효과가 높아서. 그 다음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거 했죠. 이거 끝나고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정확한 자산 배합 비율까지 말해주는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들을 연결한 거죠.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게 효율적 전선. 이쪽으로 얘기하자면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죠.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다.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다. 자, 이것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예요. 아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이런 것들을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다.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만족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죠. 동일한 만족을 나타내는 게 처음에는 조금만 위험 증가에 대해서 조금의 수익만 올라가도 똑같은 만족이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더 높은 수익을 줘야만 만족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떤 사람을 전제해서?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죠. 이 아래로 볼록의 의미는 뭐다?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이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아래로 볼록하더라도 이게 가파르기가 다르다 그랬죠. 더 완만한 사람이 있고 더 가파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가파른 사람은 많은 수익을 얹어줘야 되는데 완만한 사람은 조금만 얹어줘도 난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공격적인 투자자, 이런 사람을
보수적인 투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이 위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위로 갈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 효율적 전선 상의 점을 포함해서 이 안쪽의 것이 우리가 달성 가능한 영역이고 바깥쪽은 갈 수가 없는 곳이어서 위로 가면 좋기는 좋은데 달성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달성할 수 있으면서 가장 바깥쪽은 바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접하는 접점이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다. 근데 접하는 지점이 가파르게 따라 달라지는 거죠. 더 완만한 사람도 오른쪽 위에서 접하고 더 가파른 사람은 왼쪽 아래에서 접하고 이 접하는 위치를 보면은 공격적인 사람은 완만하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요. 가파른 사람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이렇게 가파르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폐 시간 가치였죠. 화폐 시간 가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수를 이용하는지 그걸 이제 알면 되는 거죠. 이거 마지막에 했나요? 그래서 현재 어떤 금액을 알고 미래 얼마가 될까요? 이럴 때는 무슨 계수를 사용하고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하고 미래 금액을 알고 현재 금액을 알고 싶을 때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필요하고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알려져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금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요 금액은 얘네들이 다 여기까지 와서 합산된 원리금 합계액이죠. 이때는 연금의 내과 계수가 필요하고 이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한 후에 합산된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가 필요하죠. 근데 위와 차이점이 아래는 이제 푼 돈을 계산하는 거죠. 쪼갠 돈. 이렇게 쪼개긴 쪼개는데 미래 돈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감채기금 계수라 하고요. 쪼개긴 쪼개는데 현재 돈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를 저당 상수라고 하죠. 여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현재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나누어 갚을 때 원리금 균등액이죠.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하죠. 여기 저당 상수하고 위에 연금의 현가 계수가 서로 역수관계 있죠. 이렇게 모양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요 물음표 있는 위치가 여기 숫자 있는 위치하고 서로 바뀌어 있죠.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금의 내과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도 서로 역수관계 있죠. 그래서 연금의 내과 계수, 내감, 감채기금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상수, 현저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 비율 했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이용하지만 거꾸로 잔금을 계산할 때는 뭘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 저당 기간 전체의 연금의 현가 계수 분에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하면은 잔금 비율이 계산된다. 이렇게 했죠. 맞나요? 요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나 보네요. 잘 대답하다가 맨 끝에 와서 언제 멈추나 싶었어요. 그래도 약간은 놀랐어요. 꽤 대답을 잘해서 이제 멈출 때가 돼가는데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이어서 멈췄어요.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 했고요. 이제 오늘은 현금 수지 측정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측정하는 거죠. 아무튼 그 잔금 비율 공식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자, 현금 수지 측정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이 이제 들어오겠죠. 투자할 때 돈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매년 들어오는 게 이제 임대료 수입, 소득이득과 관련되는 거고요. 나중에 처분했을 때 또 들어오는 거는 자본 이득과 관련되는 거죠. 그 두 가지죠.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업수지 계산, 매년 매년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쉬워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오는 돈이 뭐예요? 가능총소득이에요. 100% 임대됐을 때. 자, 이 가능총소득이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유효총소득이 바로 그거죠. 내가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유효총소득이죠. 지금 이 건물이 통째로 한 사람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째로 한 사람 거. 그러면 이 각 층별로 각 호별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가능총소득이죠. 근데 그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공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대손충당금. 이 임대를 못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는 더 해요? 기타소득. 우리 여기 주차장 들어올 때 그 오바되는 거는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주차요금 같은 거는 뭐예요? 기타소득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항목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확 박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이론으로도 묻고 계산으로도 물을 때 유효총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가능총소득 구하려면은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도 필요해요? 공실도 필요하고 대손충당금도 필요하고 기타 소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바로 다다닥 해서 체크를 하고 1분 내에 풀고 넘어가는 거죠. 다른 지문도 있어 읽어봐야 될 거니까.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계산 문제로도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로도 나오면은 이걸 찾아야죠. 이게 이런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세 가지를 찾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요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뒤에 거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도 얘기를 해요? 기타 소득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거 유효총소득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총소득보다 유효총소득이 클 수 있다 없다? 가능총소득보다 유효총소득이 커질 수 있다. 뒤에 플러스 때문에 부수입이 더 큰 거지. 부수입이 주차장 수입 이런 부수입이 크면 이거보다 얘가 더 크면 가능총소득보다 유효총소득이 클 수 있죠. 우리 계산 문제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계산 문제로 이론적으로 말고 계산 문제로 가능총소득보다 유효총소득이 더 많게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게 100인데 이게 150이야. 그러면 이제 가능총소득보다 유효총소득이 더 많아지지. 맞나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드문데 이론적으로 분명히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걸 염두에 둬야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유효총소득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서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얼마 남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비를 빼면은 순영업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빚을 갚으면 세전현금 수지가 되고 세금까지 내면은 세후현금 수지가 되죠. 자, 요 단계별로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다 이론으로도 묻고 계산으로도 물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과 계산이 다 많이 나와요. 다 많이 나오니까 이건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잠자는 사람 깨어가지고 질문해도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자다 말고 일어나서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무튼 여기가 이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죠. 여기가 영업 경비.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 경비 또 운영 경비라고도 해요. 영업이라는 말 대신에 운영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빚을 갚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채 서비스액. 다른 말로 이제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해요. 저당 지불액.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영업소득세죠.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 운영소득세도 관계없겠죠. 운영, 영업은 운영. 자, 근데 여기서 각각 이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있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죠. 근데 이제 포함되는 항목이 많아요. 많은데 뭐 유지비, 관리비, 보험료, 저 보안용역비, 청소용역비 이런 게 다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운영 경비예요. 영업 경비.
근데 그런 거는 너무 항목이 다양하고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실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그거 말고 뭐를 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재산세가 포함된다는 걸 주의하라는 거지.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보통 왜 그 저기 뭐냐 그 운영하다가 그 왜 우리 당해세 있잖아. 당해세 경매할 때 당해세를 안 냈을 때 이 경매 넘어가면은 당해세가 먼저 빠져나가잖아요. 경매 안 하나? 2차 안 해요? 1차만 해요? 당해세. 그럼 뭐라 그래요? 당해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표현 있나요? 아, 여기서는 처음 했죠, 제가. 결혼. 중개사법에서 경매 안 나오나? 중개실무? 민법에서도 나올 텐데. 우리 경매를 하면은 경락허가 결장이 나려면은 일단 그 뭐죠? 그 경매 비용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경매 비용보다도 이 경락대금이 적으면은 아예 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경매 비용을 최소한 빼야 돼. 제일 먼저. 예, 제일 먼저 경매 비용을 빼야 돼. 그 다음에 뭐를 빼야 돼요? 임금, 체불임금이나 그 다음에 당해세. 이게 누가 먼저요? 체불임금이 먼저인가요? 그 다음에 당해세. 그렇죠. 재산세. 그 재산세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 안 되면 당연히 영업소득세는 아예 세금이 안 붙죠. 적자일 때는 영업소득세가 없잖아요. 적자일 때는 영업소득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지, 적자일 때는.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장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 안 낼 수는 있겠지만 장사가 안 되면 얘는 아예 붙지가 않는데 장사가 안 돼도 뭐는 붙어요. 재산세는 장사가 안 돼도 붙어요. 얘는 고정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정경비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매 넘어갈 때는 이게 먼저 빠지는 거죠. 자, 아무튼 포함되는 항목에 재산세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위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고 아래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죠. 그리고 이 지분복귀 계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쪽에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러고도 감자 소개를 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이렇게 추가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이제 할 게 많은 것뿐이죠. 그냥 항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 것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난이도가 높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반복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저당 지불액은 원금과 이자 합계를 말하죠.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얘는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특별한 응급 없으면 원리금 균등액.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는 이제 따로 계산을 해야 되죠.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공부했는 거를 안 까먹는 게 관건 아니에요. 그죠? 저도 늘 그걸 고민했거든요, 예전에.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하면은 이게 며칠 정도 가면은 기억이 희미해질까. 이렇게 그 생각이었어요. 며칠 정도 지나면.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기억이 희미해진다. 또는 3일 정도 지나면은 기억이 희미해진다. 그 희미한 정도에 따라서 너무 많이 지나서 너무 많이 희미해져 버리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똑같이 걸려.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너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다시 보면은 다 기억나. 웬만한 건 다 기억나겠죠. 그 전날 받는 걸 다음날 또 보면
그럼 이건 다른 과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전날 4시간을 공부했으면 다음날은 조금만 보면 돼. 근데 그게 기억이 조금 더 희미해졌을 때 터치를 해야 이게 각인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4시간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틀쯤 지난 후에 또는 3일쯤 지난 후에 1시간 정도,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분의 1 정도 공부를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기억이 나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난 후에. 그러면은 그때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때 터치를 해주면은 1시간밖에 안 봐도 4시간 분량을 스크린 하듯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복습을. 그러면은 몇 번 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 본 효과가 있는 거죠. 총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총 4시간이면 4시간을 다 쓰지 말고 4시간이면은 240분인가요? 240분을 5등분 하는 거죠. 5등분. 그러니까 한 250분을 잡고 5등분을 해서 그날 공부할 거는 200분만 쓰는 거죠. 나머지 50분은 이틀 전에 거 복습하는 데 쓰는 거죠. 이틀 전에 거 복습. 그럼 다음 날도 250분 중에 200분은 그날 공부할 거 하고 이틀 전에 거 50분 복습. 이렇게. 그러고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는 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스크린 하는 거죠. 힘들죠. 근데 스크린 하듯이만 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고3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계속 진도가 나가면은 시험 범위가 어떻게 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시험 범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하고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지난번에서부터 이번에 배운 데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국 모의고사는 처음서부터 항상 지금까지잖아요. 근데 지나간 거를 다 복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 있으면 이제 여기 이게 이렇게 내용이 있고 위에 여백 있잖아요. 위아래 여백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읽었으면 그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위에다가 요약해서 여기 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1페이지부터 이제 50페이지까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칠 무렵의 전국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칠 무렵의 전국모의고사는 이제 예를 들어 처음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간 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나간 건 이것만 보고 이제 새로 나간 거를 다시 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2학기 됐을 때는 또 2학기 새로 나가는 진도 보는 거고 이제 지나간 거는 요 위에 정리된 것만 보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위에 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따로 이제 그때는 뭐 포스트잇 이런 게 없었으니까 위에다가 적는데 위에 여백이 적으면 그때는 이제 노트를 이제 오려서 정리해서 그때는 풀로 붙였죠. 포스트잇이 없으니까 이제 풀로 붙여서 그럼 넘기면서 그 요약된 거 보면 따로 노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막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 그 따로 노트를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따로 노트 하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노트를 잘 못해. 노트를 못해. 이 판서한 게 지금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판서가 달라져요. 해마다 판서가 달라져서 어떤 때는 막 숫자 같은 것도 나오면은 그 숫자가 적당한 예의의 숫자를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그 숫자를 쓰고 싶은데 작년에 숫자가 생각이 안 나.
그때 하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노트 잘 하시는 분 있으면 노트를 빌려다가 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정말 노트 잘 따라 하시는 분들. 아무튼 노트 점검 좀 해보고 싶어요. 누가 잘하나. 아무튼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공부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능은 비슷하거든요.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근데 이 공부를 제가 스킬이라고 표현을 해요. 스킬. 공부는 스킬이다. 기능이에요. 기능. 지능이 아니고 기능이에요. 기능. 공부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숙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달라지고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거죠. 영업소득세. 과세대상소득 계산하는 것은 순대이감 이렇게 하죠. 순대이감. 이렇게. 순영업소득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대체충당금을 더하죠. 그리고 이자 비용을 빼고 감가상각비를 더하죠. 자, 요거 지난주에 절세 효과 할 때도 요거 하지 않았나요? 예, 요거 절세 효과 할 때 요거 비용 공제를 하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여기 빼는 만큼, 두 개 빼는 만큼 얘가 줄어들죠. 여기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하면은 세금이 계산되죠. 요 세금을 이제 여기 갖다 쓰는 거죠. 영업소득세. 됐나요? 요거는 이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순대이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모의고사에 요것만 계산하는 계산 문제를 따로 모의고사에도 냈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 시험에는 주구장창 이거 묻는 계산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거. 세후. 세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에서부터. 유 내려오고, 순 내려오고, 전 내려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서 막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이제 순대이감으로 가서, 영업소득세 계산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쭉 내려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와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영업소득세만 묻는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계산하는 것을 모의고사에도 출제하고 했는데 이게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게 그 감정평가사 시험은 난이도가 더 높은 시험이죠. 근데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정작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이제. 이것만 질문하면은 순대감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 나오면 딱 맞춰야지, 이렇게. 언제든지 나올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후현금 수지 계산하면 되고요. 근데 과세 대상 소득을 순대이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세대원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웬만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하죠. 대체충당금은 똑같이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똑같이 빼는데 차이점이 여기는 이자비용을 빼고요. 여기 원금상환분을 더하죠. 그 이유가 여기서 손에서 전 내려올 때 아까 원금이자를 다 빼는 거죠. 이자만 뺐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원금 상환분을 다 할 필요가 없는데 원금 이자를 다 빼서 이 숫자가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얼마만큼 더 작아진 거. 원래 이자 비용은 빼는 거니까 과세 대상할 때 이자 비용만 뺐으면 이걸 더 할 필요가 없는데 뭐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원금 상환분까지 빼버려서 이게 금액이 너무 작아졌으니까 다시 원금 상환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도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렇게 순대이감, 세대원감 이렇게 이제 과세 대상을 계산할 수 있구나. 중요한 거는 순대이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처분할 때 또 들어온 돈 있잖아요. 처분할 때 들어온 돈이 지분복귀액하죠.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는 낮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자, 이게 이제 매순전후하죠. 매순전후. 나중에 처분하면은 매도액이 들어오죠. 매도액. 그리고 이제 빼는 그 3단계로 빼는 건 똑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유효총소득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요. 여기는 이제 매도 경비죠. 중개 수수료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순매도액이 되고요. 빚을 갚는데 여기서의 빚은 다 못 갚은 빚. 원금이죠. 원금을 다 못 갚은 미상환 저당 잔금 있죠. 그러면은 세전 지분 복격이요. 그다음에 세후 지분 복격인데 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내는 세금은 무슨 세금? 자본이득세.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양도소득세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세요. 세전 지분 복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세전 지분 복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이 위에 것들이 필요하죠. 저기 있는 건 필요 없죠. 저쪽 있는 건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항목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지난주 복습하고 지금 현금 수지 측정했죠. 자, 좀 쉬고요. 문제 풀이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